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해외 석세스 투어를 출발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를 비롯해서 미국의 6대 도시 그리고 멕시코, 호주, 캄보디아, 프롬펜까지 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 애터미 사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이 글로벌로 나가시면 이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원을 잘 보시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내가 사람을, 인간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간을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쓰지 않고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본다는 게 저 말입니다. 이게 칸트 도덕 철학에서 최고의 명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심합력이 일어나지 않고 재심합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5천만 원 벌 수 없어요. 그건 아주 장담합니다. 절대로 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았는데 5천만 원 월, 매월, 만슬리 월 5천만 원씩 벌어 보셨어요? 왜 못 보셨어요? 일을 혼자 했기 때문이에요. 혼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에 들어와서 제잘난 멋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잘난 멋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 없었죠. 반드시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재심합력해야 되고 그때 스폰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반드시. 수도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선부. 큰 배가 뜨는데 그걸 기준기로 들어 올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물이 들어오면, 밑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저절로 뜨게 돼 있어요. 그 물이 뭐예요? 자기 파트너예요. 그리고 소비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자, 성공함수입니다. 자, 야, 내가 중학교 때부터 산수하기 싫어 죽을 뻔했는데 또 무슨 방정식이 나오냐. 저 간단한 겁니다. 성공함수입니다. R을 소득이라고 하면 레비뉴, 소득이라고 하면 성공함수죠. 이게 무엇의 함수냐? X란 놈하고 Y란 놈하고 Z란 놈하고 F란 놈의 함수다. 그 말이. 내 직급 상승, 수당 상승은 요다와 관계가 있다. 요다와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X는 뭐냐? 나의 놀이야. My effort. 나야 나. 회사 탓하고 스폰서 탓하고 나라 탓하고 파트너 탓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성공 못합니다. 내 탓이야. 내 탓. 내 탓. 오늘 아침에도 로얄 마스터들에게 논어 강의를 했는데요. 논어 제1편 학위편 마지막 장 16장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네가 남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네 능력 없음을 걱정하라. 그게 공자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네 탓이다. 네 탓.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은 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와이. 주변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폰서, 파트너, 내 소비자들. 이 도움이 없이 나 혼자 내가 충분히 똑똑하다. 네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똑똑하게 혼자 살아왔는데 어째서 만쓰리 매월 5천만 원을 못 벌었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능력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재심 합력을 하면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Z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누가 도와줘도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놓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고 죽으라고 해놨더니 엉뚱한 놈이 돈 다 가져갔더라. 그 시스템은 절대로 못 버려요. 마지막으로 F. 운이에요. 운. 운이 있어야 돼요. 운이. 그 운이 무엇이냐 하는 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이 양반 누구예요? 앤드류 카네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조금만 더 하라. 센터에 출근하되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창문 열고 청소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다 정리하고 나가고 반드시 성공해. 반드시 성공해.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세요. 자, 다음. 정력과 능력을 100% 쏟아붓자. 이것도 앤드류 카네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25%의 정력과 능력을 쏟는다. 50% 이상을 쏟아붓는 사람에게 세상은 존경을 표하며 100%를 바치는 극소수의 영혼들을 위해 머리를 조아린다. 이 양반은 진짜 매딩, 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세계 최고 부를 읽은 사람이에요.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자, 다음 Y입니다. 재심합력. 재심합력이라는 말이 우리가 늘 쓰는데요. 재심합력. United Heart. 이것은 후한서.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후한의 초대 황제가 광무제라는 분입니다. 광무제가 한 말이에요. 황제가 한 말이에요. 황제가. 다시 말하면 전한이 왕망이라는 사람에게 망했어요. 근데 왕망의 군대가 너무 강해. 후한을 일으킨 광무제는 이 한나라 후손입니다. 한나라 후손이에요. 그런데 후손이지만 군대가 약해. 그런데 약한 군대들이 여럿 모아가지고 강한 왕망에 대항했더니 왕망을 격파하고 한나라를 위해서 후한을 세운 황제입니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 후한서에는 재심합력 또는 재심동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심동력 예기익강.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약한 힘이지만을 합하면 예기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천만 원 벌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 집단 지금 시중에 가면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요것을 연구한 사람은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라고 이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흰개미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흰개미 하나하나는 요 흰개미 집을 지을 지능이 없어요. 없어. 요 흰개미 집은요, 통상 저쪽 아프리카 이 초원이나 사막지대나 남미 이 팜파스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바깥 온도가 40도, 밤에는 15도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흰개미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흰개미가 이런 집을 지었는데 이게 자연 에어컨디셔닝이에요. 항상 이 실내 온도가 24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흰개미 하나하나는 그런 지능이 없는데 흰개미가 무수히 한 100만 마리 모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휠러 박사는 그걸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했고 지금 시중에 많이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본받아서 지은 집이 이번에 갔다 왔던 호주 멜번, 멜번의 시청사가 이대로 졌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80% 전략, 실내 온도는 24도로 계속 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더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 여기서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나온다 이거.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괜히 허풍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렛대의 길입니다. 라인의 길이에요. 라인의 길이.
요 길이가 라인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바의 길이가 지렛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기서 가는 힘은 어떻게 돼요? 작아도 이 무거운 무게 올라가. 이게 인생의 무게라고 생각해 봅시다. 혼자 누르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인생의 무게가 올라가질 않아. 같이 이 라인이 길면 길수록 작은 힘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르니까 이런 막대기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 어때요? 안 올라가요. 이 막대기, 이 지렛대의 강도는 스폰서와 파트너들 간 신뢰 관계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이거 부러져 버려요. 자, 그래서 상호 신뢰.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요게 A4 용지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이게 몇 센치나 되겠어요, 이거? 이걸 이렇게 접으면 몇 면이 돼요? 2에서 2승이 되니까 4가 되죠. 이걸 이렇게 접으면 8이 되죠. 8. 요걸 요 A4 용지를요. 요걸 50번 접으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50번 접으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도 여러분 강조해서 옛날부터 들은 분은 아실 텐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 50번 접으면 예,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예요. 1억 2천만 킬로미터. 이게 50번 접으면 1억 2천만 킬로미터. 한번 같이 접어보세요. 1억 2천만 킬로미터. 51번 접으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이게 뭐냐 하면은 배가의 원리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두 개, 이거 뭐죠? 나 하나죠? 이의 영승이 1입니다. 이의 영승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2가 되죠? 예. 여기는 2의 2승이면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50단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수십만 명이 돼버려요. 수십만 명. 그렇게 되면 내 파트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욕탕에 가서 바가지 가지고 싸워. 네? 무주물 선취두권. 목욕탕에 있는 바가지는 먼저 찾은 놈이 임자다. 그러면서. 왜? 몰라요.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도선부. 밑에 물이 많으면 아무리 거대한 배도 뜨게 돼 있어요. 뜨게 돼 있다고. 요 원리입니다. 지금 요 원리.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재심합력이 이루어져서 같이 일해야 가능해요. 자, 요거 무음해하면은 옛날에 머슴에게 임금을 세경을 주기 싫어한 영감탱이가 있어서 그 영감탱이한테 한 머슴이 주인어른 저는요 많이 안 받고요 오늘은 1원만 받고 내일은 2원만 받고 모레는 4원만 받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영감탱이가 그러자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통박을 굴려보니까 600원이면 될 것 같거든. 600원이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20일이 지나도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24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600만 원이 되죠. 자, 더 넘어갑시다. 29일이 되니까 어때요? 5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 망했죠. 말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억 줘야 돼, 10억. 이게 기하급수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고 몇 단계 안 내려가는데 돈 안 된다고 하시면 산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산수를. 그때부터 기하급수예요.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이게 기하급수의 원리입니다. 지오메트릭 시어리스예요. 기하급수의 원리예요. 자, 다음. 자, 시스템입니다. 애터미 시스템은 성공 시스템. 이 자체를 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사업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내 수당이나 내 직급 중심으로 하면 반드시 망해요. 왜?
내 파트너들이 성공하면 나는 밀려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들 성공이나 파트너들 수당은 생각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 내 직급만 생각하면 파트너들이 어때요? 파트너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잡아 끌어내려버려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놈 바지 벗겨버린다니까. 잡아서 가만 안 놔둬요. 그러면 직급도 못 올라가고 돈도 안 돼요. 파트너들의 성공을 도와주면 내가 밀려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사람을 빼내고 돈, 물질 여기다 물질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입이 들어오죠. 사람이 밟혀요. 사람이 밟혀. 그러면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그 라인 다 죽어요. 아무튼 애터미는 사람 중심이요.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여기 9번 글로벌 원서버. 저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다른 다단계는 글로벌 원서버 아니냐? 아니에요. 그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이게 돼야 애터미가 성공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정위에 이렇게 해도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서기관 한 분이 저걸 알았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보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곧 인도네시아 열리죠. 캄보디아 열릴 겁니다. 내년 3월에 러시아가 열립니다. 러시아. 러시아 인구 1억 4천만이에요. 1억 4천만. 거기다가 이제 메인게임이 남아있어. 이거 중국 본토. 저 14억. 지금도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 지금 14억. 그 정도 돼. 거기 바잉 파워 있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만 보지 마시고 폐쇄된 가슴을 열고 글로벌로 나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5년 이내 점으로 와야 돼요. 삐딱한 분들은 안 돼. 삐딱한 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분은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분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자기 라인이 커지고 작아지고 자기의 배포가 가슴의 넓이가 얼마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지금 내 키가 작냐, 뭐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학력이 어떻느냐, 사회적 캐리어 같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자, 다음 기회, 개우신 카이로. 이건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기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크리스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를 잘 보세요. 앞머리는 귀인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자기 앞에 왔을 때는 잡기 쉬운데 일단 지나가면 너는 못 잡는다. 귀가 대머리인데 어떻게 잡냐고. 그 다음에 어깨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발이 뒤꿈치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당신이 못 잡으면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왼손에 뭐 들고 있어요? 저울 들고 있어요. 저울. 저울.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무게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면도칼 칼 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기회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칼 같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냐면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절대로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가 당신 앞에 왔을 때 잡아라. 예. 잡아라. 자, 카이로스는 순간 포착 능력을 카이로스라고도 합니다. 카레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 쇼트랙 그 다음에 마라톤 그 장거리에서 어떻게 요 인라인으로 치고 들어가느냐 그 시간이 우승을 결정한답니다. 우리 쇼트랙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순간 포착 능력, 아 이건 귀에다 하고 인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로스. 행운의 여신입니다. 행운의 여신을 포르투나라고 하는데요.
재산, 행운을 포춘이라고 하지, 영어로 포춘. 그런데 포르투나 여신은요 반드시 공 위에 있거나 바퀴를 타고 있거나 안 그러면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항상 가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행운은 아무데나 간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행운이 당신한테 가겠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공을 타고 배를 타고 바퀴를 타고 있으니까 아무데나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카이로스하고 똑같아요. 행운이 당신 앞에 왔을 때 잡아라요. 이게 이제 포르투나입니다. 바로 전부 다 눈 가리고 있죠. 포르투나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XYZ, F, 행운까지. 전부 이건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은 자기의 태도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기의 마음가짐과 관계가 돼요. 하나의 변수예요.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운도 가만히 있는데 호박이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라. 자, 결론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성공하기 위한 Do just now. 즉시 시작을 하라. 창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직업의 80%가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50%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어제 보니까 벌써 뭐 자율 버스 나왔죠. 그 다음에 지하철 지금 어떻게 돼요? 운전수 없죠. 분당선. 근데 그거 타고 깜짝 놀랐어. 기관사가 없어. 기관사가 어떻게 기관사가 없어. 없어요. 옛날에 지하철 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신사분. 그 펀치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영문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카드로 찍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다 돼. 앞으로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당신의 직업을 어떻게 하라? 네가 만들어라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직업을 주지 않는다. 애터미는 뭐예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만드는 거예요. 창직이에요. 창직. 두 번째. 두 개다. 함께하라. 제시합니다. 반드시 함께하세요. 자, 세 번째 뭐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두 아든트. 대충. 이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반드시 말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해가지고 죽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지금까지 다 성공했어요. 죽기 살기로 살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죽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눈앞 기법.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네버 기브업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그 순간 실패가 됩니다.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열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